르노가 새로운 순수 전기 SUV를 중국에서 선보였다. 르노는 16일 현지 시각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구경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소형 전기 SUV 케이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케이지는 지난 2018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된 동명의 콘셉트카를 양산화한 모델로 연말 중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르노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은 블리노로 구성됐으며 휠라지의 볼륨감을 키워 견고한 인상을 더했다. 페이지는 엔트리급 전기차에 속하지만 첨단 사양이 대거 탑재된 점은 눈길을 끈다. 8인치 LCD 터치 스크린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지원하며 온라인 연결을 통한 웹 기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도 지원한다. 여기에 PM2.5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기 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 자동 공기 정정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의 쾌적성도 강화했다. 차량의 주행 성능과 배터리 팩 구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NEDC 기준 약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전은 가정용 전원 콘센트와 공공 충전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충전기 사용 시 80%까지의 충전 소요 시간은 50분이며 완속 충전기를 활용할 시 4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케이지의 생산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합작 회사인 동통자동차의 생산 시설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